이게 뭐예요? 아이고, 이거 전화번호네. 위에 건 병원이고요. 네. 아래 건 집이에요. 저 준서머니랑 정옥 씨 계실 적에 저한테 꼭좀 전화 좀 해주세요. 네, 그러죠. 자, 그럼 저 갑니다. 아이고, 왜 해장 한잔 하시고 가시지? 지금 저 출근하는 길이에요. 예, 그래요. 한번 살펴가세요. 예. 이게 한문은 이게 손자다. 손자 하나는 내가 똑똑히 알거든. 그런 요제를 어떻게 나가냐면 경험도 없이. 아, 이왕이 벌릴 거면 큰 데다 벌려야지, 언니는. 아, 거기다가 얻어. 우리 매장하고도 가깝고 좋잖아. 아우, 나 자신 없어. 권리금이 너 그렇게 비싼데 이게 어디다 안 되면 어떡하니? 하게 두잖아. 안 주는 걱정 못 하네. 아이고, 그럼 되겠다. 여보세요? 돈다 쓸어놔도 안 되는 어머! 거지. 오빠. 지금? 왜요? 왜 그러는데? 이동재 씨니? 알았어요. 네, 끊을게요. 이제 뭐 아침 저녁도 안 가리는구나. 엄마 그냥 내버려둬. 뭐래니? 나오래요, 회사를. 얘, 너 어지간하면 거기 그냥 댕겨라. 나와서 딴데 취지? 별따기다. 요새 별따기야. 어떻게 그래요? 자, 영서야, 너 거기 이동재네 집, 그 전세냐, 산 거냐? 학원에서 얻어줬을 거예요. 야, 그럼 더욱 안 되겠다. 거기 나와버리면 집도 절도 없잖아. 동지 오빠 딴 데서도 많이 알아줘요. 그런 거 걱정 마세요, 이모. 아유, 아유, 아유. 시집도 가기 전에 벌써부터 신랑 자랑이냐? 얘 근데 얘 너랑 한번 그 이동재네 집 한번 같이 가보자. 어떻게 하고 사는지 나 궁금하다 얘. 이모는 왜 그렇게 남 사는 게 궁금해? 내 버릇인 걸 어떡하니 얘? 난 못해 오빠. 아, 왜 못해? 어떻게 그렇게 해? 아, 그냥 소장님 뵙는 것도 어색해 죽겠는데 어떻게 동생 노릇을 하라는 거야? 난 그런 비위 없어. 아니 뭐 나는 뭐 비위가 좋아서 그러냐? 나도 당장 나가버리고 싶다. 남한테 내꼴 우습게 보이는 것도 싫고. 하지만 영선호 생각을 해봐. 우리는 어쨌거나 이긴 사람들이야. 소장님은 졌고. 나한테 그러더라고.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라고.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? 응? 네. 거기 영수 씨 왔나? 아, 예. 형님. 괜찮다면 내 방에서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. 아, 그러죠. 자, 어떻게 할 거야? 오빠,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? 자, 내가 바래다 줄게. 아, 나 정말 못하겠어. 그러니까 가서 깨끗하게 해결하라고. 나도 네가 소장님 두고 어색한 감정 평생 느끼고 사는 거 그건 내가 원치가 않아서 그래. 응? 이리 와. 안녕, 주현 씨. 영수야. 앉아요. 네. 어쨌건 영수 씨를 다시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? 영수 씨 똑바로 보고 얘기해야지. 영수 씨도 날 똑바로 봐줘요. 먼저 난 영서 씨를 여전히 좋아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. 단 이전처럼 나하고 결부시켜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는 건 깨끗이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건
전혀 걱정하지 말아요. 이제 와서 실토하는 건데 난 영서 씨를 알기 전에는 정신적인 사람, 농담하지 마라 그런 쪽이었거든. 그런데 동재 씨, 영서 씨를 바라보면서 나한테도 뭔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. 지금은 이성 간에도 사랑이 아니고 우정도 존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. 각서라고 근무 그대로 해요. 사표 안 받아요. 전 그럴 수 없습니다, 수장님. 그럴 수 없으면 문제 아주 복잡해지는데. 첫째, 우리 회사가 원고가 돼서 영서 씨를 상대로 재판을 해야 돼요. 법정에 서고 싶어요? 연수비용 전액을 물어낼 자신이 있으면 재판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연수비용을 호되게 책정해버릴 거거든. 영서 씨 어머님의 재정 상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부를 거라고. 그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나 자신해. 왜냐? 재판부도 날 동정할 거거든.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샀어. 내가 김영서라는 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핏물 나는 노력을 했나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시킬 거라고. 재판장이 눈물바다가 되도록 말이야. 영서 씨의 참신한 능력이 난 꼭 필요해요. 며칠 쉬고 부속실 다시 근무해요. 싫어도 의무 기한까지는 일을 해야 돼요. 난 손해보기 싫으니까. 다른 방으로 보낼까도 했으나 역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. 아, 그리고 승급 축하해요. 영서 씨가 이동재를 선택한 건 아주 잘한 일이에요. 남한테 안 들키려고 노력하지만 난 누구랑 같이 살기에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. 나한테 왔으면 영서 씨는 속으로 많이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됐을 거예요. 소장님, 너무나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이젠 울어도 나 손수건 빌려줄 수가 없는데.